저는 오늘 에베소 강의 32번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기고 그리고 마지막 인사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6장밖에 되지 않던 이 에베소 말씀을 31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합치면 32번 쭉 말씀을 나누어왔어요. 오늘은 에베소 강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에베소서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주제 네 가지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핵심 주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새로운 생명이라고 했어요. 이 새로운 생명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1장 1절과 2절에서 인사말을 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막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 얻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구원이고 또한 우리의 행위로 인해 얻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신 거저받은 구원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에베소서의 두 번째 핵심 주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새로운 공동체, 즉 교회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또한 이방인 크리스찬들 사이에 아주 미묘한 그런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 교회의 그 영광과 교회의 특성과 교회의 존재 목적을 가르쳤어요. 죄가 관영하고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타락해가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대안책으로 솔루션으로 새로운 공동체, 뉴 커뮤니티를 이 땅에 희망으로 호프를 가지고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다. 교회는 아무리 다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어느 누구도 다 하나 될 수 있고 또한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여서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을 듣게 하여 그들이 또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사명이 교회에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에베소서의 세 번째 핵심 주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새로운 삶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그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변화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우리의 옛 습관과 옛 성품대로 살려고 하는 그 옛 사람이 있는데 그 옛 사람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한다. Put off the old self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Put on the new self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내 혈기와 내 욕심과 내 자아와 내 감정이 나를 다스리게 해서는 안 되고 오직 우리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는 그 다스림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 말씀을 나눴어요. 이 에베소서의 네 번째 핵심 주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새로운 관계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우리 주님의 다스림을 받은 성도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즉 가정에서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녀관계, 또 일터에서는 상전과 종의 관계, 예수님을 믿는 그 증거가 아름답게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천이 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마귀와 적대적 관계가 되는데 성도들을 아주 쉴틈 없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계계를, 그 속임수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정말로 중요한 요소인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후에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부탁을 했죠. 사도 바울이 두 가지 기도 부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첫 번째 기도 부탁을 했고 두 번째 기도 부탁은 뭐였냐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이유도 바로 복음을 위해서 갇혀 있는 것임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그 소명을 위해서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소명을 계속해서 꽉 붙잡고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에베소에 보내는 이 서신서, 이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21절과 22절에서 이 에베소서 편지를 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전달할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두기고가 이 에베소 편지를 전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으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3절과 24절에서는 이 에베소 편지의 이제 마지막 인사말로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축복을 선포하며 이 서신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 말씀인데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했어요. 보세요. 지금 이 에베소서 편지를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서를 전달해야 되는데 누구로 그 전달자를 삼았냐면 바로 두기고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기고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두기고가 영어로는 이름이 티키카스예요. 근데 이 두기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냐면 두 가지인데요. 사랑을 받은 형제이고 또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영어로 The beloved brother and faithful minister in the Lord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기고는요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랑스러운 형제였는데 beloved brother였는데 바울도 이 두기고를 참 많이 사랑했고 또한 자기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도 이 두기고를 참 많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또한 이 두기고는 아주 신실한 사역자로 인정받았던 자예요. 영어로 보면 faithful minister라고 했죠.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도 이 두기고와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으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또한 주님 안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신실한 사역자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두기고가 에베소 편지를 전달하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도착했을 때 에베소 교회에서 해야 할 일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이미 미리 알려주고 있어요.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했어요. 두기고가 이제 에베소 교회에 이 에베소서 편지를 전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가지 일을 할 거래요. 첫 번째는 바울의 사정을 알려줄 것이고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해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기고는 이 서신서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는가 그리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열정적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잘 증거하고 있는가 바울이 처해 있는 그 상황과 그 상태가 어떠한가를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라고.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많이 질문이 있었거든요. 왜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자였는데 왜 감옥에 갇혀 있을까? 그 정확한 내용을 잘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잘 풀어서 설명해 줄 거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두기고는 이제 그동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여러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해 주는 일을 할 거라고 하는 거죠. 많이 힘들었지? I know. 사도 바울 선생님도 열심히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위로해 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특별히 내가 이 두기고를 선정해서 보냈다라고 해서 특별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두기고를 참 많이 사랑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두기고를 참 많이 신뢰했고 또 귀한 동역자로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도님들 혹시 이 두기고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지요?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서 보통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은 디모데, 그 다음에 디도, 그 다음에 누가
이 세 사람은 정말 잘 알죠. 뭐 다 이 성경책 이름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이 세 명의 사람들은 뭐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바울의 동역자인데 이 두기고라고 하는 인물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름이 생소하게 느껴지고 별로 잘 알려져 있는 이름은 아니에요.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제 뭐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제 아들의 이름을 티모띠라고도 많이 짓고 또 타이러스라고 짓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또 룩이라고 짓는 부모들도 많이 있는데 아들의 이름을 두기고 티키카스라고 이름을 짓는 부모는 못 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오두기고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죠? 오두기고? 오뚜기가 생각날 것 같아요, 그죠? 이 이름을 제가 못 들어봤어요, 한 번도. 그런데 제가 이제부터 이 두기고가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중한 동역자였고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친구였는가 제가 설명해드리고 싶어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마 성경 배경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겠고 잘 못 들으신 분들은 그래도 잘 경청하면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중에서 먼저 에베소에 가서 3년을 사역했는데 그중에 2년 동안은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그냥 강론하면서 왕성하게 사역을 펼쳤어요.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그 에베소에서 펼쳐졌죠. 그래서 그 에베소가 아시아 지역,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시아가 아니라 그 에베소가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에는 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불려졌는데 그 아시아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두란노 서원에 와서 바울이 강론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바로 이때 두기고도 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바울이 강론하는 말씀을 듣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부터 이 바울과 함께 동역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두기고가 이 이름이 처음으로 성경에서 언급이 됐냐면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3년 사역을 마치고 나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가 있는 이 아가야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런데 그 마게도냐 지역도 그렇고 이 아가야 지역에서도 그렇고 바울이 방문하는 이미 자기가 세웠던 2차 선교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가 지금 저 예루살렘에 지금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많이 힘든데 가는 곳곳마다 헌금, 연보를 그렇게 걷게 돼요. 그런데 바울이 그 헌금을 자기가 갖고 있으면 이게 좀 은혜스럽지 못하니까 각 교회마다, 지역마다 이 헌금을 맡을 대표를 뽑아서 데리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헌금을 맡은 이 대표자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가기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두기고가 언제 처음 성경에서 언급되는가? 사도행전 20장 4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 저거 읽으면 이제 다 혀가 다 꼽아주세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카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상하네요. 근데 여기서 지금 각 지역에서 헌금을 걷어서 헌금을 맡은 대표자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세요. 아시아 사람 두기고가 나오죠. 처음으로 이제 두기고가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아시아 지역에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아시아 지역의 대표로 지금 이 두기고가 바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기고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할 때 그때부터 함께 했을 거라는 추정이 이거부터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바울과 함께 사실 예루살렘으로 향하면 바울이 참 많이 위험할 거라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헌금을 맡은 자들이 함께 바울과 동행을 했던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그런데 예루살렘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났어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식음을 전폐한 사람만 40명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의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바울을 보호해줘요. 조용히 이 바울을 총독이 거하고 있는 가이사라로 보내요. 그리고 바울은 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갇혀 지내게 되는데 바울이 생각한 그냥 계속 여기 있다 보면 그냥 이곳에서 계속 갇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바울이 판단돼서 이 총독에게 나 황제의 법정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황제 앞에 서게 해달라고, 황제 법정 앞에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기에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그 특권이 있거든요. 선포하면, 원하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이사랴에 있는 감옥에 2년 동안 감금되어 있다가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이 두기고가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같이 갔는데 가이사랴에 있는 감옥에서도 2년 동안 같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로 압송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두기고는 함께 이 바울과 동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 감옥에 이제 황제의 법정 앞에 서기 위해서 또 바울이 좀 준비하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그때에 이 에베소서 편지를 쓴 거죠. 바울이 에베소서 편지를 쓰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 이 에베소서 편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지금 누가 맡은 거예요? 두기고 티키카스가 맡은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서 편지를 전달할 자로 바울이 특별한 자, 이 두기고를 그렇게 딱 선정했는데 근데 이 두기고가 에베소서 편지만 가지고 간 건가?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까지 썼는데 그 편지까지 같이 가지고 가요. 골로새서 4장 7절과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은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아까 저희가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을 읽었을 때의 내용과 지금 골로새서 4장 7절 8절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그냥 지금 대상이 에베소 교회에서 골로새 교회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이 두기고가 에베소서 편지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주랍시키고 그 다음에 바울의 사정을 알리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한 160km 떨어진 이 골로새로 가서 또 이 골로새서 편지를 또 그들에게 또 전달하고 동일한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또 이 골로새 편지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잘 따라하고 계시죠? 어렵지 않죠?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바울이 이 골로새서 편지를 두기고에게 보내면서 그냥 그 편지만 또 보낸 것이 아니에요. 이 편지를 전달하게 하면서 또 누구와 함께 보내는가?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이에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너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했어요. 여기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고 해요. 성도들 오네시모가 누군지 아십니까? 빌레몬서를 보면 나오는데 이 오네시모는 원래 골로새 교회의 리더였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오죠. 종이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 로마 법상 종이 주인 집을 나오면 그 다음부터 사형감이야 무조건. 그런데 도망쳐 나왔는데 도망쳐 나온 후에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그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천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게 야, 너 종의 신분으로 주인 집, 저 빌레몬 집으로부터 도망쳐 나왔지. 너 이거 로마 법상 너 큰일 난다. 그런데 너 크리스천이 되었잖아. 그러니까 너 비록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겠지만 아니야, 너 돌아가야 돼. 크리스천으로서 그게 너의 임무야. 내가 그 빌레몬, 너 주인 빌레몬 원래부터 알고 있거든. 내가 에베소에서 내가 사역할 때 그때 빌레몬 만났거든. 내가 빌레몬에게 너를 보내면서 내가 또 편지 잘 써줄게. 너 잘 받아달라고 부탁할게. 그리고 만약에 너로 인해서 어떤 손해가 있었더라면 내가 그 손해까지도 내가 직접 다 지불해줄게. 너 같이 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 편지까지 써서 두기고편에 오네시모와 함께 또 빌레몬서를 또 전달하게 한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그러면 두기고가 지금 편지 몇 개를 지금 전달자가 된 거예요? 편지 몇 개 전달자가 된 거예요? 세 개. 아, 어렵지 않죠?
그쵸? 첫 번째 뭐예요? 에베소서. 두 번째? 골로새서. 벌써 다 나버렸네. 세 번째? 빌레몬서. 이 두기고와 이런 사람이에요. 알아셨습니까? 그런데 이것만으로 다가 아니에요. 더 나와요. 따당. 바울이 이제 이 세 개 서신서, 옥중 서신을 쓰고 난 다음에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지나고 나서 이 황제 법정 앞에 서게 위해서 기다렸는데 이제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누구는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아서 풀려났다고 하고 누구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그냥 풀려났다라고 말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하여튼 근데 풀려나요.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추정해요.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근데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바울이 그레데 섬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디도를 목회자로 세워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에베소로 가서 다시 에베소를 방문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워요. 그리고 본인은 또 저 빌립보가 있는 바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또 가요. 그리고 또 아가야 지역으로 또 가요. 그런 식으로 이 처음에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한 2, 3년 정도 계속해서 사역을 하다가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가 노골적으로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해요. 그때 이 크리스천 리더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로마 투옥이 돼요. 첫 번째 로마 투옥이 됐을 때는 그래도 많은 자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쉽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투옥이 될 때는 핍박 가운데 잡혔기 때문에 그런 자유는 없었어요. 근데 딱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딱 투옥되자마자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아 이제 내가 하나님 품으로 갈 때가 가까이 왔구나 딱 직감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데가 바로 디모데 후서예요.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 참 보고 싶다. 겨울이 나기 전에 나에게 한번 와주렴. 그 디모데 후서 편지를 써서 이 디모데에게 보내요. 이 디모데 후서 전달자가 누굴까요? 두기고. 어떻게 하셨어요? 두기고.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4장 12절에서는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두기고는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바울이 두기고에게 이 디모데 후서 편지만 전달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이제 바울을 보기 위해서 에베소를 떠나서 로마로 와야 되잖아요. 그 공백 기간 동안에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고 지켜달라는 그 역할까지도 사도 바울이 두기고에게 부탁한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의 동역자 두기고예요. 이제부터 두기고 하면 나 누군지 알아. 다른 사람들에게 쫙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두기고를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서 처음 만났다고 추정을 할 때에 두기고는 그때부터 약 10년 동안 바울 곁에서 바울과 함께 있으며 바울의 동역자로 무엇보다도 바울의 해결자, 문제의 해결자 역할을 쭉 해옵니다. 두기고 하면 바울의 해결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바울과 두기고는요 그냥 평범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약 10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이제 바울이 부탁해서 편지를 전달할 때와 혹은 바울의 그 특별한 부탁을 받아서 뭔가를 시행할 때 그때를 제외하고는 매일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이 경험했던 그 모든 고난과 그 어려움, 그 핍박을 다 함께 경험한 사람이 바로 두기고예요. 10년 동안. 그래서 두기고는요. 바로 바울 옆에서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해왔는지 지금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얼마나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쭉 바울의 모든 것을 다 목격한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두기고가 사도 바울 옆에서 10년 동안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하며 바울과 동역하고 바울의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저 의리 때문일까요? 뭐 정 때문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의리와 정 때문에 함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조폭들도 의리와 정 때문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10년 넘게 오랜 시간 끝까지 바울 곁에서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의 동역자 역할을 했던 이 바울의 친구들, 바울의 동역자들. 의리나 정 때문에 바울 곁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뭐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소유하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전. 바울의 삶을 볼 때에 바울에서 보일 수 있는 그 순수함. 복음과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 그 동역자들이 다 옆에서 경험하며 볼 수 있었던 거죠. 이 두기고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로부터 그 비전과 그 순수함과 그 열정을 볼 수 있었고 이 두기고도 바울의 그 순수함, 그 열정, 그 비전 같이 공유했던 거죠. 같이 도전받았던 거예요. 바울이 계속해서 고백하며 말해봤잖아요. 나는 내 영광이나 내 편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자입니다.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두기고가 바울 옆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을 다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두기고가 그 바울의 모든 고백을 다 들으면서 바로 옆에서 바울의 삶을 봤을 때에 저 사람은 고백하는 거와 삶을 봤을 때 완전 달라. 만약에 이렇게 느꼈더라면 계속해서 바울의 동역자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시험 들었겠죠. 그렇죠? 오랫동안 그렇게 바울의 해결사 역할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필금기 성도님들, 우리 주님 안에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좋은 친밀한 관계는요, 인격적인 신뢰를 토대와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을 토대로 서로를 진심으로 존경할 때 가능해지는 거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우리도 이러한 바울과 두기고 같은 그런 관계를 많이 사모하고 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 우정의 관계. 근데 성도님들, 그렇게 아름답고 소중한 관계를 가지고 그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각자가 또 하나님을 닮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함께 신앙생활 할 때 함께 야 우리 같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자. 같이 서로서로 격려하면서 도전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최선을 다해 노력할 수 있어야 되죠. 내가 먼저 희생할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생각하면서 나는 좀 편안하게 살려고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타적인 생각을 가지며 내가 먼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상대방을 먼저 배려해 주려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는 그냥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희생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내 자신을 오픈하며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바울과 두기고가 바로 서로서로에게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평생을 함께할 믿음의 친구는요, 단순히 나와 마음이 딱 맞고 뭐 코드가 아주 잘 통하는 성격이 너무나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울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행복해하면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은혜를 체험할 때에 바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더욱더 그 둘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고 더욱더 끈끈한 반등이 생기는 거죠. 함께
주님을 같이 섬기는 그 삶의 사역의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 거죠. 왜냐면 되지만 저희 니카라가 이번에 선교팀도 선교하기 전부터 2개월 동안 매주일 만나서 함께 기도했고 함께 선교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또한 선교지에 가서는 뭐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주님을 섬겼죠. 그래서 정말로 한 가족과 같은 특별한 반딩이 생겼어요. 여기 돌아봤는데 그냥 눈빛만 봐도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자연적으로.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아, 내 삶에는 정말 두기고와 같은 그러한 신앙의 친구가 별로 없는데 아, 참 바울이 부럽다. 나도 두기고와 같은 그런 믿음의 친구들, 동역자들이 정말 많았으면 너무나 좋겠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시는지요? 성도님들, 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두기고와 같은 동역자를 만나고 믿음의 친구를 만나서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먼저 나에게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먼저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두기고와 같은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신다면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의 모습 그대로 그 두기고 같은 사람을 잘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며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혹시 그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는 않을까요? 좋은 사람이 왔는데도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으면. 두기고는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 준비한, 특별하게 준비한 훌륭한 동역자라기보다는요, 바울이 신실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을 위하여 열정적인 삶을 살아서 받은 자연적인 사역의 열매라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에 떴는데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기고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 특별하게 준비한 훌륭한 동역자라기보다 바울이 신실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을 위해 열정적인 삶을 살아서 받은 자연스러운 사역의 열매이다. 맞아요. 맞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지금 순수하고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바울과 같이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에도 이 두기고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친구들, 요나단과 같은 그런 우정인 그 친구, 베프 같은 사람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될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이 각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삶의 두기고와 같은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만들고 그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며 나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23절과 24절에서 이제 마지막 인사로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 짓고 있어요. 근데 축복을 세 가지로 선포하고 있어요. 그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험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이 23절과 24절에서 세 가지로 축복을 선포하고요. 마지막 인사로 끝을 맺고 있어요. 근데 한국말로는 이 세 가지가 중간에 센텐스 중간에 있겠지만 헬라 원문을 봐도 그렇고 영어 번역을 받았고 가장 센텐스 처음에 있어요. 그 세 가지 사도 바울이 선포한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는 첫 번째는 평안, peace be 이렇게 번역했죠. 두 번째는 믿음을 겸한 사랑, 사랑인데 믿음을 겸한 love with faith. 그다음에 세 번째 24절에서 은혜, grace be 이렇게 번역했죠. 이 세 가지 사도 바울 축복으로 선포한 네 가지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로 평안, 피스입니다.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편지를 쭉 정말 마음을 다 쏟아가며 기록을 하면서 지금 이 에베소서 편지를 마무리 짓고 있는데 마무리 지으면서도 세 가지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좀 축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동안의 모든 에베소서에서의 나눈 내용을 어떻게 보면 이 축복의 세 가지 축복으로 요약할 수 있는 거죠. 하나하나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평안이에요. 영어로 peace.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근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아까 인사했던 샬롬.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처해 있는 상황을 뛰어넘는 내면으로부터 오는 평안함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샬롬을 인사말로 종종 하는 거예요. 샬롬. Be peace be with you. 그 뜻이죠. 샬롬. 그런데 이 평안은 세상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이 23절 전반부에 이 평안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부터 온 것임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물론 때때로 우리가 처해 있는 좋은 상황이 우리에게 일시적인 평안을 줄 수도 있죠. 그거 변할 수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랫동안 짭이 없어서 많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짭을 찾고 있었는데 어느 회사로부터 짭 오퍼를 받는다. 그러면 그 순간 거기서 오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한동안 그 평안을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처음에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주님께서 감사합니다 했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 인간은 간사한지라 마음이 금방 둔해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그 평안과 기쁨이 점점점 사라지게 돼요. 둔해져서. 또 혹시 나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나 아니면 회사에서의 다른 동료가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훨씬 더 높은 연봉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왠지 속이 상하죠? 기분도 왠지 말랑꼴랑해지죠? 그죠? 왜 나는 똑같은 일을 남들에게 적게 받지? 기분이 좀 많이 상해요. 그리고 혹시, 만약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또 레이오프를 당한다. 그럼 다시 걱정스럽고 다시 불안해지는 거예요.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평안은요, 내가 처한 그 상황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일시적인 평안이에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좋으면 평안을 느끼지만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별로 안 좋으면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평안은 세상 사람들도 다 동일하게 느끼는 평안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 샬롬이 진짜 평안인데 이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고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평안을 그 누구보다도 충만하게 누리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면 왠지 모르게 불평도 나올 수 있을 법한데 전혀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더욱더 감옥에 갇혀서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옥 안에 있으면서도 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이 하늘의 평안으로 지금 축복까지 해요. 지금 누가 옥 안에 있고 누가 옥 밖에 있는지 헷갈려요 지금. 왜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옥 안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언제 가능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감격과 감사가 충만해질 때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거든요. 자신의 시선과 자신의 마음을 이 세상 것들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두고 그 시선을 영원한 천국에 고정되어 맞출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우리 에베소서 1장 말씀 나눌 때 이 내용 나눴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이미 약속하신 그 영적인 축복을 나누며 매일매일 천국을 맛보며 살 때에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저는
저 자신을 포함해요. 여기신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바로 이 하늘에서부터 부어지는 하늘의 샬롬, 상황을 뛰어넘는 이 평강을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선포한 축복은요, 믿음을 겸한 사랑이에요. Love with faith예요. 23절에서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죠. 사랑이 있기를 축복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겸한 사랑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세상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참 말을 많이 하고 있죠. 유행가 가사를 봐도 사랑에 대한 내용이 정말로 많이 나오고요. TV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영화를 봐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과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다른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서 사용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헬라 원문으로 보면 무슨 단어가 사용된지 아십니까? 아가페. 아가페 사랑. 필레오 사랑이 아니고 에로스 사랑이 아니고 바로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행위에 기초한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스파이러의 사랑인 거예요. 무조건적인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아가페의 사랑을 이미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나에게 유익이 되면 사랑하고 별로 유익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고,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은 사랑하고 잘 대해주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나하고 코드가 짝짝짝 잘 맞는 사람은 사랑하고 코드가 잘 맞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이런 조건부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조건부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사랑이에요.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이 믿음을 겸한 사랑이 아닌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말하고 있는 믿음을 겸한 사랑이고,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사랑이 있기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했던 거예요. 세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며 선포한 축복은요, 바로 은혜, grace입니다. 은혜가 헬라어로,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카리스라고 말씀드렸죠. 제 딸이라고, 카리스. 이거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 혹은 선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우리는 극악무도한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요. 의인으로 칭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주셔서, 은총을 베풀어주셔서 값없이 구원을 받게 하셨고,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이제 값없이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의인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미 큰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또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축복하고 있는 거죠. 큰 은혜를 이미 받았는데 왜 또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축복하고 있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필요한 존재인가요? 아, 나는 이미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이 정도로면 충분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하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내가 이미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충분하다고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계속해서 받아야 하고 계속해서 우리 삶에 필요한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년에 우리 교회 주제를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정했던 거예요. 우리는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바로 그러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사모하며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매일 간구하는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은 도리어 겸손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찬양 중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정말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조금 이따가 이 찬양 같이 부를 건데 이 찬양 가사가 이래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혹시 요즘에 힘드신지요? 혹시 삶에 어려움이 있으신지요?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혹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무거우신지요? 오늘 주님의 이 특별한 은혜를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삶의 모든 어려움을 잘 버티고 견뎌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고 또 에베소서의 전체의 마지막 구절 6장 24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24절 말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한결같다는 뜻이죠. 꾸준하다는 뜻이죠. 업앤다운이 심하지 않다는 뜻이죠. 이게 반대되는 말은 변덕, 변절 이런 말로 될 수 있어요. 성도들 만약 누가 오늘은 막 충만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다가 내일 누가 뭐라고 하면 금방 의기소침해가지고 야 이거 못해먹겠네 이렇게 말하고 그러다가 또 그 다음날 누구한테 또 칭찬 들으면 금방 기분이 좋아져서 다시 말을 많이 하면서 뭐 원래 인생이라 이런 거죠 뭐 이렇게 쉽게 왔다 갔다 이게 변덕이 심하면 형님들도 그 사람에게 별로 신뢰가 가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혹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변덕이 심하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오늘 진솔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변함없이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경험될 거예요. 그동안 주님의 크신 은혜가 많이 경험되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동안 우리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보다도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 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져야 되죠. 변함없이 꾸준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래서 덤덤덤덤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상황을 뛰어넘는 하늘의 평안을 삶 가운데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 더욱더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심으로 인해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시면서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잘 견디어 나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